진짜 다이어트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? 방송에 나가서 이제 건강 검진을 했는데 진짜 심각하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. 진짜로 금방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그래서 살을 빼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우리나라 여성분들이라면 다 아는 주비스 있잖아요. 예, 진짜 주비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. 운동을 과하게 하고 단백질 위주로 하고 뭐 한약을 먹든 뭘 하든 이 얼굴에 주름 생기는 게 너무 싫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처음 관리 봤는데 여기는 이게 보통 관리하는 데랑 진짜 틀리구나. 제가 여태까지 했던 다이어트 중에서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. 네. 유정민 CT가 저는 제일 많이 고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차려진 밥상에 저는 숟가락 하나만 올렸을 뿐이에요. 진짜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. 주비스 운동이 다른 그 원래 하셨던 운동이랑 좀 달랐던 부분이 어떤 면이 있었는지. 쉬워요. 그냥 진짜 운동이 쉬운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헬스장 가서 하면은 뭐 스트레칭 간단하게 하고 뛰고 그리고 막 무거운 거 최대한 들고 마지막 한 개까지 막 힘 쥐어짜듯이 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안 움직였던 근육과 그리고 이 지방들을 그거를 약간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관리를 운동을 받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게 몸이 가뿐해졌어요. 보통 이제 헬스 다니고 뭐 하고 하면 항상 지쳐요. 아니 관리 받고 나서 항상 기운이 있고 항상 행복했던 것 같아요.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고 혹시 누구에게나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컨설팅 내용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? 진짜 뜨거운 물인 것 같아요. 네. 정말 뜨거운 물이고 그리고 식사 시간 맞춰서 항상 규칙적으로 먹는 거 그리고 쌈 싸먹는 거 피자에도 쌈 싸먹었어요. 네. 진짜로 피자에도 쌈 싸먹어요.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. 왜냐면 느끼하지 않고 되게 상큼하고 금방 배불러요. 저도 되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해서 미식가라 진짜 막 미쳐버리거든요. 먹는 거 보면. 근데 내가 못 먹게 하면 사람이 진짜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. 먹는 거 왜 스트레스 받냐고. 드시라고. 대신에 시간 맞춰서 먹어라. 그리고 따뜻한 물 먹어라. 네. 가장 좋은 컨설팅이 어디 이런 컨설팅이 어딨어요. 다른 데 가면은 뭐 단백질만 먹어라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다 그러는데 다 먹으래요. 근데 빠져요. 예, 제가 하루에 막 몸무게 잴 때마다 진짜 한 달에 18kg 빠졌을 때 빠지는 게 하루에 막 800g씩 막 빠지는 게 보이니까 나도 신나서 먹으면서 빼니까 나도 신나는 거예요. 그게 가장 저는 행복했어요. 진짜 되게 목도 얇아졌어요. 보통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꽉 껴가지고 숨이 막힐 정도였거든요. 이 와이셔츠가 지금 이 정도. 네, 이 정도 남아요. 네, 이 정도 남아요 지금. 원래 이게 좁아가지고 터질 정도였는데 제가 원래 3X라지 허리는 38 입었었는데 지금은 바지 28에다가 와이셔츠는 미디움 입어요. 한 95. 제가 못 입었던 거를 이제 마음껏 옷을 이제 입을 수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, 예.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살 빠졌다고 이제 너무 좋아하고 저한테 막 컨설팅 해달라고 그러고. 근데 제가 한 분 해드렸어요. 예. 한 번 해드렸는데, 한 달 만에 8kg 빠졌다고 너무 좋아해가지고, 예. 주비스 다이어트가 가장 진짜 제일 좋았던 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고마웠던 게 뭐냐면 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. 먹으시면서 뺄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가장 행복했고요. 저는 그래서 뭐 피자, 햄버거 이런 거 다 먹었어요. 예. 대신에 시간 맞춰서. 예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든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패턴이 딱 있잖아요. 예. 그 패턴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패턴이 아니고 저는 뭐 매장 일도 하고 카페 사업도 하고 그리고 방송 일도 하고 거의 집에 들어가면 새벽 5시, 4시 막 이래요. 그런데도 뺄 수 있었던 건 그 규칙적인 생활. 근데 살이 빠지니까 제가 이제 올해 36이에요. 36인데 이게 제가 20대 초반에 혈기왕성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와이프가 되게 힘들어하거든요. 그러니까 살이 빠지면서 이제 새로운 남자랑 결혼한 것 같다고 그래서 요즘에 또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
우리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제 커피숍 고객님들께서 이제 와이프를 이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. 남편이 이렇게 어려졌는데 와이프는 이렇게 관리 안 해도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주름이 더 생겼거든요. 요즘 이제 피부 관리 좀 이제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혹시 주비스 다이어트를 꼭 이 사람한테는 추천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? 신진아 씨 그리고 저랑 얼마 전에 또 통화했던 전현무 형 그 두 분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. 전현무 형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뭐 출근하는 길에 전화가지고 살 어떻게 뺐냐고 막 물어봐서 막 알려드리긴 했는데 저도 정신없는 상태였는데 그게 방송인 줄 모르고 완전 당했어요. 예, 정말로. 예. 근데 살이 사진 보니까 진짜 많이 찌긴 했더라고요. 몸이 제가 살쪘을 때 그 몸처럼 이렇게 불었더라고요.